오빠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켜세요리사. 오늘은 구지구지님의 빨강 핑크 옆에 눌러있지를 해봤답니다. 집파님 혹시 보셨어요? 공론화 올라온 거. 에 공론화요? 누구 공론화요? 설마 제 공론화는 아니겠죠? 후덜덜. 집파님 공론화 맞는데요. 네? 제 공론화가 맞다고요? 왜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공론화가 올라온 거죠? 혹시 목소리가 너무 귀여워서? 모르시는 건지 시청자분들이 왜 한쪽 편만 들어주냐면서 직보님이 편가르기를 한다는 공론화요. 에? 제가 편가르기를 한다고요? 헐, 저 진짜 맹세코 그런 생각 한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고요. 힝, 억울해. 그런 일 있으셨잖아요. 분명히 요즘 댓글에 보면 잘못 들은 버전 해달라는 요청 댓글들이 많은데 그거 싹다 무시하고 며칠째 안 써주시고 계시잖아요. 또 정아리 나오는 게 불편하고 짜증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정아리가 안 나오니까 허전하고 심심하다는 의견도 어제 본것 같은데 왜 지금 영상에 반영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공론화 올린 거라고요. 에이, 정말요? 공론화를 올리셨다고요? 그니까 다른 분이 올리신 걸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소리님께서 직접 공론화를 올리셨던 말씀이시군요. 들켰다. 에휴, 공론화 올리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해결하고 절충할 수 있는 문제인데, 힝. 얘들아, 어서 나와보렴. 엄마가 오늘 특별히 밀키트를 사왔단다. 응, 밀크티? 밀크티는 내가 학습하는 학습지고, 그렇다면 진짜 카페에서 부르르륵 마시는 밀크티를 사오셨단 말씀이신 건가? 뭐지? 후다다다다다다. 지퍼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언니랑 꾸꾸는 공부하느라고 못 들은 모양이다, 얘. 응? 저도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엄마 밀크티라니요. 어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으로 사오셨어요? 혹시 스타벅스? 아, 그거 아세요? 얼마 전에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 왔는데 아빠가 미국인이시라는데 이름이 스타라고 성이 벅스래요. 그래서 스타벅스. 웃기죠? 아, 그나저나 저 진짜 밀크티 마셔보고 싶었는데 그거 홍차에 우유 섞은 거 맞죠? 헤헤. 에이터 저기 직구야, 밀크티가 아니고 밀키트인데. 그리고 친구 이름 가지고 그렇게 놀리는 거 아니다. 그러면 못 사요. 그나저나 넌 오늘의 밀크티는 다 했니? 아, 밀크티가 아니고 밀키트요. 하하. 아, 그리고 앞으로는 친구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밀크티는 저녁 먹고 할 계획입니다만. 근데 엄마 밀키트라면 그냥 집에서 끓이거나 데우기만 해서 먹을 수 있는 간편 식사 말하는 거 맞죠? 야호, 신난다. 그럼 오늘 저녁은 색다른 음식 먹을 수 있겠네요. 뭐 사오셨는데요? 양념갈비? 아니면 스파게티? 한우불고기? 뭔데요, 뭔데요? 아, 배고파라. 어후후, 다음에는 직분 니가 많은 것도 한번 사봐야겠구나. 오늘 엄마는 김치볶음밥을 사왔단다. 어디 엄마가 만든 게 맛있는지, 이 밀키트 김치볶음밥이 맛있는지 비교 좀 해보려고. 그나마나 이 구구담표 엄마 김치볶음밥이 맛있겠지만 말이야. 어후후, 바로 데우기만 하면 되니 10분 후에 밥 먹자고 언니랑 꾸꾸에게 말해놓으렴. 뭐라고요? 간만에 색다른 음식 먹어볼까 해서 엄청 기대 만땅하고 있었는데 또 김치볶음밥이라고요? 힝. 뭐야, 그래서 넌안 먹겠다는 거니? 아, 아닙니다. 전 그냥 같은 김치볶음밥이면 차라리 엄마표 김치볶음밥이 10배, 아니 100배 더 낫다는 뜻을 한 말이었습니다. 하하하. 어쨌든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엄마도 구구단표 김치볶음밥 밀키트 한번 만들어봐. 어호호호호. 아, 네, 여러분, 저 약간 밀키트 먹고 올게요. 밥 먹고 와서 실시간에 키고 있는 제퍼입니다. 에, 456번? 거기서 뭐 하는데? 오늘 12시에 지퍼 구강이 지퍼 시민들을 위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대. 응? 지퍼 구강? 지퍼시에 구강이 있었어? 헐, 김제퍼 너 몰랐냐? 지포신을 1500년 동안 내려오는 역사도시잖아. 지금까지 구강도 계속해서 승계되어 왔고 아마 오늘 새로운 왕을 발표할 것 같아. 아마도 첫째 왕자가 망해될 것 같은데. 아, 너무 기대된다. 그거 알아? 한 번도 왕자들의 얼굴이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다? 구강이 왕자들이 일반 서민하고 섞여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생활에 체험시켜보도록 하려고 했다나 뭐라나. 우와, 뭐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사실을 내가 지금 알았다고? 하긴 언론에 노출되는 걸 꺼렸다니 내가 모를 만도 하지. 나도 이번 왕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지긴 하네. 456번 클릭?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포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바로 지포시의 새로운 구강 이봉구입니다. 앞으로 지포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번에 왕이 되신 왕자님이 나이가 엄청 많으시잖아. 흰 아이들 같은 꽃미남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러게. 근데 언니 들었지? 새로운 국왕의 성함이 이몽골에 너무 웃기지 않아? 본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려나? 하하, 그러게. 이런 우연이. 진짜 본고가 왕이 되었다면 김제포 네가 미래의 여왕님이 되는 거였나? 웃기다. 아하, 본고한테 알려줘야지. 언니 잠깐 내 방에서 나가봐. 본고랑 얘기 좀 하게. 즐길 꺼내서 준비 좀. 그래 알겠어. 그럼 수고하시오. 엥, 뭐지? 왜 오늘은 지옥에 빌려달라고 안 하는 거지? 어이 동절. 아 잠깐 미안한데 나 지옥에 좀 빌려줘라. 헐, 그럼 그렇지. 자 여기 안 그래도 준비해놓고 있었어. 오 김재포쌤 수댕이. 암튼 잘 쓸게. 땡큐 앤드 아이 러브 유. 쫙쫙쫙쫙쫙쫙쫙. 아 알겠으니까 빨리 가. 오케이 슝. 봉봉구 봉봉구 봉봉구. 집부야 불렀어? 봉구야 뭐하고 있었어? 뭐하긴 당연히 집부 니 생각하면서 수학 문제도 풀고 있었지. 아 뭐야 수학 문제 풀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해. 봉구 나 지금 시간되면 오늘이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집부야 이 와플 진짜 맛있어. 아, 그치? 그러게 떡볶이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냠냠. 어 뭐지? 방금 눈앞에 봉구랑 와플 먹는 장면이 보였었는데 어제 잠을 너무 늦게 잤더니 잠시 헛것이 보이나 보다. 그럼 봉구야 지금 집부 광장에서 만날까? 하 뭐야 이번에는 분수대에서 강아지가 뭐지? 아 몰라 아마도 엄마 말씀대로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한 게 보이나 보다. 집부야 그럼 나 지금 나갈 테니 너도 천천히 나와. 응 알겠어. 야 김재포는 어디 가냐? 봉구 만나러 가는데 왜? 설마 올 때 뭐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려고? 아니 다 여기 이 쿠폰 써 오늘까지인데 내가 밖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하 뭐야 이건 지포 와플 무료 시식 쿠폰이잖아. 헐 이걸 나 그냥 준다고? 응 내일 너 지옥에도 빌려주고 하는데 미안하고 고마워서 주는 거야. 봉구랑 가서 맛있게 먹고 와. 히 난 고마워 언니. 나 비용 쩔쩔쩔쩔. 그럼 다녀올게. 후다다다닥. 뭐지 이 광경은. 집부야 여기야 여기. 어 봉구야. 아 맞다 짠 이거 봐라 집부 언니가 너랑 같이 먹으라고 와플 무료 쿠폰 줬다. 헉 진짜? 와 이거 15,000원짜리 와플 쿠폰인데? 그럼 우리 오늘은 이 와플 먹는 거야? 당연하지 가자. 이 쿠폰 오늘까지거든. 어 정말 그러네. 그럼 가자. 우와 진짜 맛있게 생겼는걸. 어디 한번 냠냠. 대박 진짜 맛있어. 그러게 진짜 맛있다. 어 잠깐만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 맞다 아까 내 머릿속을 스쳤던 그 장면이야. 와플도 똑같아. 이제 보니 나 지금 미래를 보는 능력이 생긴 거임. 안녕 찌뿌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을 경쁘여리써 시청이 안 들어오시면 모두 반말겠습니다. 하하 재밌다. 헉 뭐야 찌뿐 언니가 너 대신 실시간을 본 거야. 미안 너 이거 다 먹어. 다다다다다다. 집부 언니.